성범죄 전과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습니다.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이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 사이 몰래 대문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숨어있던 남성은 집에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녀들을 유치원차에 태우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노린 겁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차올 시간 되면요. 남매 데리고 나와서 우유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어주고요. 기다리다가 차 오면 이제 애들 태워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2살 서모 씨. 성폭행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서 씨는 전자발찌를 찬채 30분 동안이나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 외에는 별다른 제한 명령이 없었던 겁니다. 그 외출 제한이라든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되지 않았었고요. 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만 그래서 40시간을 지시를 해서 그건 이수를 했고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서도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전자팔찌를 차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2의, 제3의 계속 그런 피해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참담해요, 이건. 지난 4월에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올해만 벌써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담당자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